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2020년 중학교 졸업학년 상반기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기출문제. 저는 이 상반기라는 발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정희이고요. 여러분하고 국어 문제를 총 2시간에 걸쳐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문제 이미 풀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험을 앞두고 점검하는 시간에 저를 만나러 오신 거라면 지금 당장은 문제를 꼼꼼하게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 정도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접근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출제 경향 분석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신 후에 다시 본 학습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본 학습을 쭉 하신 후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겠죠. 지금은 약간, 오,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다 알게 되실 내용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중학교 졸업학력 상반기 기출문제 한번 문제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담화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해당하는 이 담화의 유형이 무엇이냐 하고 보기를 봤더니 강연, 협상, 소개, 발표, 아,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하기의 유형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딱히 담화라는 뜻을 모르더라도 이 내용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익과 주장이 상반될 때, 서로 같지 않을 때 서로 협의합니다. 내가, 너가 누구 의견이 더 좋으냐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 너의 의견 다 버무려서 어때요? 모두 협의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협상입니다. 강연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연이고요. 근데 강연보다는 강의에 좀더 가까울 수 있고요. 뭐 여튼 같은 의미이고요. 그래서 소개는요, 상대방이 잘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잘 알도록 설명해 주는 것, 발표는 대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화의 유형에 대한 문제였고요. 정답 찾고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담화의 유형 중에 두 번째 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토의란 어때요?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어때요?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가장 좋은 의견으로 도출하는 그 관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아마 백분 토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역할과 비슷한데 사회자가 있으면 토론은 A팀, B팀으로 나눠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팀으로 나누어서 내 의견이 더 좋아, 아니야, 내 의견이 더 좋아 라고 서로의 의견을 어때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결론만 도출하는 게 토론이고요. 토의는요, 어때요? A와 B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합해서 A, B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토의입니다. 자, 이때 이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참여자에게 토의 주제, 우리 무엇에 대해서 토의할 거다라고 주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말해야 된다라는 발언 순서도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A가 말했으면 A는 이렇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 B 말해주세요. B는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참여자들의 발언도 정리합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절대 할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 찾고요. 우리는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3번은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민정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훈민정음 하면 세종대왕 바로 떠오르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글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한글의 모음, 기본자는 모음. 우리 모음이 뭔가요? 아야오요오요. 맞는 거 맞죠? 아야오요. 이게 바로 모음이죠. 상형의 원리에 따라 본뜨는데 본뜬 모양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따라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그렇죠. 아래 알을 만드셨습니다. 땅의 평평한 모양을 만나서 본떠서 으자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이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모음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 바로 모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의 모음의 기본자는 이 세 가지이다. 아래 아, 그 다음에 으, 이 세 가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리하고요. 4번으로 갑니다. 4번은요.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음운 변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접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다시 원서를 보시면서 기본서를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운 변동 일어나는 예로 적절한 것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 음운 변동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음 디귿이나 티귿 이 모음을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우리는 이를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국외음으로 바뀌었어요. 국외음화됐다라고 합니다. 국외음화입니다. 자, 음운현상은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있습니다. 음운현상은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교체 있습니다. 바뀝니다. 무엇으로 대치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 탈락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발음하는 도중에 즉 우리는 낱말과 낱말을 붙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소리를 내다 보니까 어때요? 도중에 없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첨가가 됩니다. 얘는 어디서 나왔어? 이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축약입니다. 얘랑 얘랑 합쳐져서 얘로 됐구나 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교체의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가 국외음화입니다. 교체, 국외음으로 교체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외음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100%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크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읽어봤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셔야만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국물 어떻게 읽나요? 국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그 소리가 맞습니다. 한글의 기본적으로 우수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도록 할 수 있다 한 것이 바로 음음 변동 현상의 예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물입니다. 그 다음에 따님은요 무엇인가요? 무엇과 무엇이 만났다? 딸과 그 다음에 좁혀주는 님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로 됐고요. 축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현상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국물입니다. 어때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미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음동화입니다. 자음으로 같이 바뀌었습니다. 자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비음어의 하나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본서에 가서 또 공부하면 됩니다. 비음어이고요. 그리고 이미 문제를 풀어보셨다는 분들은 시험을 보고 한 번 정도는 국어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비음어에 자음동화가 들어가 있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음어 하면 아, 비음으로 바뀌는 거 자음동화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음동화 비음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딸과 님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탈락됐죠. 따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리을이 탈락됐습니다. 자음 탈락 중에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 현상이고요. 마지 무엇과 무엇이 만났습니까? 디귿과 어때요? 이가 만났죠? 그래서 무엇으로 됐습니까? 지읒으로 됐습니다. 어허, 이게 바로 구개음화입니다. 이게 바로 구개음화이고요. 그 다음에 축하 기역과 무엇이 만났나요? 두 번째 음절인 첫 번째 음절 히읗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가 뿅 하고 나왔네요. 그래서 축하로 갑니다. 이게 바로 음운의 축약현상입니다. 축약현상은 그 중에서 자음 축약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맞습니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을 우선 두시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볍게 읽어보세요. 힘주지 마시고 그러면 그 내용을 써놓고 그에 해당한 거 바뀌었는데 어디가 바뀌었지? 디귿이나 티귿이 이를 만난 게 있나? 라는 식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쁜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우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석대로 가봐야 되겠죠. 4번의 정답은 3번 마지가 바로 구개음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 짠 하고 봤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문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밑줄 친 단어들을 찾아보니 피긴 피였습니다. 화단에 국화가 어떻게 활자 아기가 엄마 품에서 어떻게 웃나요? 방긋 웃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었다 라는 피다 라는 동사를 어때요? 피긴 피었는데 활짝 폈다 라고 하면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웃는다 라는 동사를요? 어때요? 역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아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의 첫 번째 특징, 주로 용언을 꾸밉니다. 용언이란 건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 용언이라고 하죠. 부사는요, 용언을 꾸며주는 것, 그래서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모습을 바꾼다는 것, 맞습니다. 즉,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품사로 다른 말과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부사라고 하는데요. 부사의 특징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체언을 꾸며주는 건 그렇죠. 관형사입니다. 용언을 꾸며주는 것이 부사입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움직일 동자 써서 동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것, 감탄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품사에 대한 내용 되짚어 보시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는요. 무엇에 대한 문제이냐? 우리 평소의 말 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관용어, 관용구. 관용 표현이라고 할까요? 네,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인데 단어끼리 뭉쳐서 전혀 새로운 뜻이 됐습니다. 손이 손과 크다 만나서 원래 같았으면 본 뜻이라면
손이 큰 거를 의미하죠. 손이 엄청 커 이러야 되는데 손이 크다라는 관용 표현은 씀씀이가 크다. 우리 엄마는 손이 커서 음식을 엄청 많이 장만해. 이런 거. 관용 표현일 때는 전혀 새로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언어 생활을 할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보시면 그의 단점은 무엇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없었더라는 거 보니까 그만큼 없었나 봅니다. 할아버지께서 글을 읽으시던 모습이 무엇에 밟힙니까?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너의 그 모습이 내 눈에 밟혀라는 거 잊히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르다. 나는 전화를 오래 붙들고 있다가 할머니요 눈밖에 났다라는 거. 눈밖에 났다라는 것은 나의 어때요?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그렇죠? 그래서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다라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시 아니라 기억이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해서 관습적으로 굳어져서 쓴 표현, 바로 관용 표현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7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문장이라고 하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 2, 3, 4번 중에 혼문장은 무엇이고 견문장은 무엇인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새 옷이 무척 예쁘다. 어때요? 한 번밖에 안 나왔네요. 얘는 혼문장입니다. 비가 내린다. 혼문장입니다. 동생이 부른다, 노래를. 혼문장입니다. 사과는 빨갛다. 귤은 노랗다. 어어, 문장이 두 개가 이어졌네요. 이 친구를 바로 우리는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견문장, 즉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견문장이고요. 이는요, 어때요? 사과는 빨갛다. 그리고 귤은 노랗다라는 연결어가 숨어 있죠. 그래서 이는 우리를 연결어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을 보시면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개요에서 기억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개요를 한번 볼까요? 우리 고장을 알립니다. 처음에서는 우리 고장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에서는 우리 고장의 문화재, 우리 고장의 행사, 향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끝에 부분에서는 우리 고장의 누리집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자라는 개요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기역, 우리 고장의 행사의 내용에 포함될 내용을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 인구밀도, 재정현황, 이것이 행사는 아니죠. 바로 농산물 축제가 우리 고장의 행사가 되겠네요.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9번으로 갑니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글을 보면서 그 해당하는 보기와 연결지어서 볼게요. 춤 동아리 춤꾼에서 신입 회원을 소집합니다.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응모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응모는요 우리 당첨되는 응모죠. 그렇죠. 응모보다는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는다라는 모집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동아리는요 회원 간의 따뜻한 온정이 넘쳐요. 여기서는요 따뜻하다라는 것과 온정이라는 것 자체, 온정이란 자체가 따뜻한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따뜻한 두번 쓰였습니다. 의미가 중복되므로 따뜻한 삭제합니다. 그냥 온정이라고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춤보다 노래 연습 많이 해요. 우리 지금 춤 동아리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노래 얘기 나왔죠? 통일성 어긋남으로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람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는 잘못된 표현. 램이 아니라 바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바램은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버리시면 되고요.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면 우리는 좋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잘못된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바램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람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제가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집 모양은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같이, 교재 같이 교환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광고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당신의 땅은 나의 하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집은 자신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배려로 무엇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음, 아하,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이구나. 왜 그러냐면 당신에게 아파트나 뭐 2층, 3층이면 당신에게는 이곳이 땅이지만 어때요? 나에게는 이곳이 하늘이다. 일 수도 있겠네요. 서로서로 배려하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 사용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이고요. 다양한 의성어? 아니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의 은어 역시 사용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광고에서는 은어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겠죠.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적절한 것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10번까지 시간을 나누어 왔는데 제가 봤을 땐 아마도 11번 문제부터 13번 시 한 편 정도는 더 볼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시 한 편 더 보고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갑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시를 읽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시가 가장 우리가 좀 잘 알려진 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소월 선생님의 먼 후일인데요. 김소월 선생님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 후일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먼 훗날 미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내가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잊지 못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리움이 담뿍 들어가 있는 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시어 잊었노라 뭐뭐 하신다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시에서의 반복은 무엇이다? 시에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이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주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짜 잊었다는 얘기일까요? 오히려 잊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너무 그리워서 잊었다. 즉 잊지 못했다. 자신의 상황과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어족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 어떤가요? 무척 그리워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시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각 연을 모두 이행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전체 4연 8행으로 되어 있지요. 다양한 감각적 심상 사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는 확인할 수 없고요. 여러분, 심상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그려지는 상, 이미지. 그래서 우리 이미지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심상이라는 것은 어떤 식구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팍 떠올라. 지짐이 냄새. 왠지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떠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휘 사용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뭐뭐 한다면 잊었노라 라는 거 사용하고 있고요. 미래 상황 가정하는 표현, 만일 먼 날 이러한 표현들, 뭐뭐라면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윗글에 나타난 화자, 즉 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주된 정서,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요? 그리움, 두려움, 무관심, 질투심, 가장 적절한 건 그리움입니다. 12번에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기억에 쓰인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을 봤더니요, 잊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었노라,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안 잊고, 즉 잊었노라라는 건 잊지 않겠다, 잊지 않는 마음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어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도치법이 무엇인가요? 도치법, 말의 순서를 바꿔서 강조할 때 우리는 도치법 사용합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을 의인법이라고 하고요. 직유법,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뭐인 듯이, 뭐뭐 있냐, 뭐뭐와 같이, 이러한 연결어가 결합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우리를 이를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 이런 식으로 달을 쟁반에 비유한 거죠. 이러한 것들, 직유법이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직유법이 가장 흔하고 가장 딱 봤을 때 알아채기 쉬운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쓰인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법을 강조하거나 비판의 의미를 나타낼 때 효과적으로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번까지 한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14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 지어서 해 보도록 할 건데요. 14번부터는 뭐 소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한문소설도 한 편 나오고 단편소설도 나오고요. 소설이 두 편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쭉쭉 가시면 설명문 나오고요. 논설문 나오네요. 설명문과 논설문. 이번에는 수필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설명문, 논설문, 뭐 그 다음에 고전소설하고 단편소설 이런 식으로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수필이 안 나왔다라는 게 조금 의아이긴 하지만 대신에 소설 두 편이 나왔다라는 거, 단편소설이 아마 수필을 대신한 것 같네요. 시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에는 문법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접근조차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문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익히는 건 어렵지만 항상 나오는 애들이 나오고요. 법이기 때문에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정해진 형식대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예시 같은 거 잘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바로 14번부터 이어서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